묻고 답하기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하면 되겠고요.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장인데요.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의미는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뭐 어떠어떠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 선생님이다, 행복하다 이럴 때 이다 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슬프다, 선생님이다, 학생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비동사는 am, is, are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뭐 얘, 간단한 예는 뭐 I am a student 이렇게 쓰이면 이때는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학생이란 말이 왔으니까 합쳐서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am in my room. In my room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 방에. 그러니까 이때의 MB동사는 내가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나는 방이다가 아니고 방에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는 하다시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하다시는 모든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 종류는 뭐 run, go, like, have 이런 것들 뭐 무수히 많아요. 뭐 전부 다 뭐에 달리다니까 하다시고, 가다니까 하다시고, 좋아하다니까 하다시고, 가지고 있다니까 하다시인데요. 자, 하다시 문장의 특징은 이 속에 do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does가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은 뭐 한다라는 얘기가 뭐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do나 does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뭐뭐 하니 라고 묻는 말이나 또는 뭐뭐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 do나 does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먹는다 아침 식사를 이런 문장이 있다. 예, 여기는 이런 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it이라는 하다시가 사용됐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침 안 먹는다 하고 싶을 때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나타나서 I don't eat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채원이가 다 배운 내용이고요. 아직 뭐 안 배운 게 뭐가 있냐. 세 번째,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세 번째 방법은 양념시라는 것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양념시는 채원이가 조동사라고 만나봤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말 모르겠, will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will이나 can 이런 거 본 적 있죠. will이나 can 이런 것들, 뭐 may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양념시라고 합니다. 뭐 may I go home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집에 가도 돼요 할 때 may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보고 will이나 can이나 may를 보고는 양념시 조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일단 여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쭉 하는 겁니다. 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No, I am not happy. 뭐라고요? 그렇죠. I am angry 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거 happy 하고 angry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happy의 뜻은 행복한, angry의 뜻은 그렇죠, 화난. 이 둘 다 무슨 시냐면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화난 사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사용된다? I랑 어울리는 비동사인 am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그렇죠. Why 하고 are you angr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Why are you angry? 자, 여섯 가지 질문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우리말로 하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뭐 어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 영어로 하면 when,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어디, where, 다음 who, what,
what, how, why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이렇게 문장을 끊을 때, 끊어읽기 할 때 덩어리를 만드는 여섯 가지 종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은 안 했네요. 그 다음 그녀가 어디에 있니? 이러네요.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하고 있죠. 자, 비동사의 뜻이 있다란 뜻이 있다 했죠? 그렇죠. She is 였으면 그녀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is she 했으니까 묻는 느낌 드니까 얘는 she is는 그녀가 있다 she is 였지만 is she 했으니까 묻는 말인 그녀가 있니? 라고 묻는 말 where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Where is she? Where is she?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녀는 학교에 있어.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Okay. At school의 뜻이 학교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얘가 where가 되었고 그 다음에 she is는 묻는 말인 is she가 됐으니까 어디 있는지 묻는 말 where is she? She is at school. Okay.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이게 무슨 뜻이 돼버리냐? 그녀는 학교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한 게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학교라고 돼버렸죠. at이 있어야지 어디가 되는 거예요. at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무엇이에요. 이거는 school은 무엇 학교. 그렇죠? 근데 at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어디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에요. 앞에 놓아서 언제 또는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명사 앞에 옵니다. 이름씨 앞에 와요. 전치사는 헤이, 그 방 안에가 뭐예요?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렇죠. 이거 어디가 됐죠? 이것만 있으면 무엇 방이었는데 이거를 붙이니까 어디 방 안에.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너 나 좋아하니? Like 그렇죠,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Like가 좋아하다는 하다시니까 안에 do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do you 해서 are you가 아니고 do you 라고 해야지 묻는 말이 되겠죠, 당연히. Do you like me?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난 널 좋아해. I like you. 그쵸? Yes, I like you.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왜 나를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me? 하면 되겠죠. Why do you like me? 이와 같이 영어는 뭔가 아까 봤던 여섯 가지 질문이 문장 속에 존재하면 그 여섯 가지 질문이 가장 앞에 와야 됩니다. 뭐 when이나 where나 how, why, who, what 같은 게 문장 속에 있다면 걔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입장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책을 읽니?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그래서 read의 뜻은 읽다라는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있다가 are you read가 아니고 do you read라고 해야 되겠죠. Do you read the book?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 그 책 안 읽는데.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죠,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그러니까 이 I don't read도 기본 형태인 내가 읽는다는 I read였는데 너는 읽니? 라고 물어볼 때는 이 소개드렸던 do가 나와서 do you read가 된 거고 나는 읽지 않는다라는 말도 여기에 not을 집어넣으면 I not read가 아니고 이 소개했던 do와 not이 앞서 don't read가 된다. I am not read가 아니고 I don't read 해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넌 무엇을 읽니? 그렇죠. What do you read?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read? 그래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 추운가요? 아니요. Okay, what do you read? Okay, 뭐 읽니? 라고 물어봤고요. Okay, 그랬더니 나는 그 신문 읽어. I read the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그렇죠. I read
The newspaper. 얘를 read라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read라고 해야 돼요. 얘가 인공지능이라서 과거형인 줄 알고 있어. 자, 어쨌든 the newspaper가 그 신문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 신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do you... 그렇죠. What do you read? 했던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디에 있어?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오케이, you are는 네가 있다란 뜻이 될 수가 있죠. 이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인데 있다란 뜻도 되니까 you are 하면 네가 있다였는데 네가 있니 하려니까 do you가 아니고 are you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화장실에 있어. I am in the bathroom. 그렇죠, in the bathroom. I am in the bathroom. 이런 거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 했어요. The bathroom은 그냥 무엇 화장실. in이 없을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in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되었고요. B동사는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라는 말이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다란 뜻보다는 있다란 뜻이 더 어울리죠. 내가 어디 어디에 이다겠어요? 내가 어디 어디에 있다겠어요? 있다겠죠. 화장실에 있다. In the bathroom where에 대한 대답인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 Where are you가 된 거죠. 그렇죠? You는 are하고 같이 쓰니까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화장실 별걸 다 물어봐. 화장실에 왜 있는지 왜 물어봐. 아, 짜증나네. 그쵸? 계속해서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쵸? Why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손 씻으려고 있다. 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 점심을 먹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잘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얘는 무엇을이니까 한 덩어리. 얘는 먹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한 덩어리. 자, 우리가 먹는다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다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we eat 하면 되겠죠. 근데 eat의 뜻이 먹다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we eat 이 속에는 이 어딘가에 do we eat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시작은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시작은 when 먹나요? do we eat 무엇을? 그렇죠. When do we eat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When do we eat lunch? 오케이, 그래서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저 묻는 말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제일 앞에 오고요. 우리가 먹는다, we eat. 우리가 먹나요, do we eat. 먹다라는 하다시 속에 있던 둘을 꺼내서 are we가 아니고 do w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런치 대신에 점심이란 말 대신에 점심 식사란 말 대신에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런치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뭐 쓰면 돼요? 그렇죠, eat을 쓰면 되는 거죠. 오, 선생님 지겨운 동영상 잘 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자,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심 식사를 아 이건 안만 길어봤자 안 했네요. 자, 그래서 누가다? We eat. We eat 무엇을? Lunch. 몇 시에? At 1. 그렇죠. At 1. We eat lunch at 1. We eat lunch at 1. 얘 대신에 eat을 써도 we eat it at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At 1의 뜻이 뭐니까? 1시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문장에 이 앞에 문장이 뭐였더라? when do we eat lunch. 그렇죠. 이 속에 들어 있던 do가 앞에 나와서 do we 하니까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됐죠. when do we eat lunch? we eat lunch at 1.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 피곤하니? are you tired?
그렇죠. Are you tired? Do you가 아닙니다. 그렇죠. Are you tired? Tired 뜻이 보이다시피 어떤 시기 때문에 너는 피곤하다는 you are tired 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are you 하면 되는 거죠. You are는 묻고 싶으면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난 피곤하지 않아. No, I don't. 또 don't 하면 안 되죠. Tired는 어떤 시니까? Doesn't. 자 여기는 tired가 하다시가 아니니까 이 표현을 할 때 do나 does는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 표현을 하는데 무슨 시가 존재하지 않아? 하다시가 없단 말은 나는 피곤하지 않다란 말할 때 do나 doesn't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피곤하지 않다는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I'm not tired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하다시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do나 does는 절대로 이 표현하는데 나타나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니 인데요. 먼저 누가 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묻지 않는 말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걸어간다를 만들어 보면 뭐가 되죠? 그들은 걸어간다? They walk. They? Walk. 그렇죠. They walk죠. 왜냐하면 walk의 뜻이 뭐기 때문에? 걷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they are walk 하면 틀린 표현이고 그냥 누가 다를 만들면 됩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무슨 시? 그렇죠. 하다시인 거죠. 하다시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더. 그렇죠. 더즈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걸어간다가 they walk였으면 그들은 걸어가니? Do they walk 어디로?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walk가 하다시니까 are they 하면 안 되고요. Do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No, they don't wal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They are not walk가 아니고 they don't walk 해야 된다. 오케이. 공원으로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공원으로 안 간다니까?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are they walk 하면 안 되고요.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그랬더니 그들은 빵집으로 걸어가던데 그렇죠. They walk to the bakery. 그래서 to the bakery가 빵집으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do they walk? 그렇죠. 이 속에 do가 들어있었죠. 걷다 라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 하다시 중에서도 does 말고 do가 들어있는 경우.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남자 누구야? Who? 그렇죠. Who is? 오케이.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그렇죠. She죠. 어떤 남자 한 명? He.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Who is he? 그랬더니 그는 나의 삼촌이야. He is my uncle. 그럼 my uncle이 나의 삼촌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누구 나의 삼촌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o is he? 그렇죠. Who 하고 그 다음에 he is는 is he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죠. Who is he? 그 다음에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자, 그는 좋아한다 먼저 만들어 볼까요? He likes. 그렇죠. He likes죠.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무슨 시고 하다시고 안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he likes죠.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그렇죠. 됐습니까? 더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es he like? 그렇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그는 널 좋아하던데. He likes? Yeah. 그렇죠. He lik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Does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He likes you. 오케이. 그래서 you는 너란 뜻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 does he like? 됐습니까? Who is h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Who does he like?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책을 읽니. 자, 그래서 그녀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읽다. 그녀가 읽는다 라는 표현은 she reads죠. 그쵸?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고, read가 읽다니까 하다시고, does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녀가 읽다가 she reads면 그녀가 읽니?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해 볼까요? 그녀가 그 책을 읽니? Does she read the book? 그렇죠.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아.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렇죠. No, she doesn't read the book. She doesn't read it.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러면 책 읽는 줄 알았는데 안 읽는 데니까 그럼 뭐 읽는데? What does she read? 그렇죠. Does she read가 또 사용되고 있죠. 묻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또 이상하게 읽네 얘가.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그 신문을 읽는다. She read the newspaper.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또 reads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속에는 does가 이렇게 숨어있다는 거. s가 삐져나와 있어야 된다. Okay, she reads the newspaper. 계속해서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Okay, 물어봤더니 난 샘인디. I am Sam. I am Sam. 그럼 샘은 누구? Sam 서로 어울리니까 Who are you 했던 거죠. be 동사가 들어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Who are you도 그렇고 I am Sam도 그렇고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그 다음에 그것은 달로 가니. 먼저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누가, 그것은, 뭐한다, 간다. 그것은 간다라는 표현은? It goes. 그렇죠. It goes죠. It이 go라는 하다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무슨 시고? 하다시에 does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간다가 it goes였으니까 그것은 가니? Does it go? Does it go? 달로? Which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그 달로 가나요? Does it go to the moon?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안 간대요.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그 isn't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go가 하다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It doesn't go to the moon. 달로 가지 않는데. 오케이. Okay,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Where does it go? 그렇죠. does it go가 또 사용되고 있죠. 묻는 말이니까.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화성으로 가는데? It goes to the Mars. 그렇죠. It goes to the Mars. It goes to the Mars. 오케이. Okay, 훌륭하고요.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오케이. Okay, 너 어떻니?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표현이죠.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I'm busy. I am busy. 그럼 busy가 바쁜 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대답 듣고 싶으면 bus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어떤 이란 뜻이고 How are you? I'm busy. 오케이. 오, 아주 훌륭하게.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훨씬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잠 오는 거 두 개 보내주셨으니까요. 그거 다음 시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익혀야 할 클래스 카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익혀야 할 건 요거. 요거 두 개를 할까? 얘들은 됐고, 이제 6학년답게, 너무 많은 거 내면 선생님 때리려고 할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를 익히면서 이제 11월부터 하는 패드 수업 전 단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요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는 단어 카드예요. 단어 카드. 하다시 두 가지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또.